슬래시 사진 등호 방송화면 캡처 천명훈, 김영애, 아이콘 김동혁 그리고 송재희가 시청자를 놀래켰다. 11일 오후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는 가왕 왕밤빵에 도전하는 8명 출연자의 무대가 그려졌다. 첫 무대는 물시계와 해시계의 대결이었다. 두 사람은 김현철의 그대 안에 블루를 선곡해 남녀 대결을 펼쳤다. 대결 결과 67대 32로 해시계가 물시계를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이에 탈락한 물시계는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를 부르며 가면을 벗었다. 물시계의 정체는 에너지 출신 천명훈으로 여자친구 엄지와 신봉선이 맞췄다. 1라운드 두 번째 무대는 별주부정과 해와 달이 맞붙었다. 두 사람은 리치의 사랑에 그 말밖에 눈을 불렀다. 별주부전은 당초 남자로 추측됐으나 여성의 목소리로 판정단을 놀라게 했다. 별주부전의 성별이 미궁에 남은 가운데 별주부전은 해와 달을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이후 해와 달은 이승철의 말리꽃을 부르며 복면을 벗었다. 해와 달의 정체는 바로 김영애였다. 앞서 신봉선이 조용하자 김구라는 신봉선과 친한 사람이다. 김신영인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김신영이 아닌 김영희로 놀라움을 전했다. 1라운드 세 번째는 수능 만점과 장원급제의 대결이었다. 두 사람은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로 듀엣 호흡을 맞췄다. 대결 결과 수능 만점이 2라운드에 진출했다. 슬래시 사진 등호 방송화면 캡처 탈락한 장원급제의 정체는 아이콘의 메인 댄서 김동혁이었다. 김동혁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감기 때문에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다. 죄송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1라운드 마지막 대결은 황장군과 도깨비였다. 두 사람은 함께 김정민의 그대 사랑 안에 머물러를 불렀다. 대결 결과 도깨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가면을 벗은 황장군의 정체는 송재희였다.